56개. 중국은 소수민족 16개 중에 그 신장족 동네에 있는 거, 그 신장춤입니다. 이거 작품 내용은 옛날에 공주 이렇게 여자는 사막에서 혼자 굶는 상황에서 어떻게 강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라 위해서 전쟁하는 거 이렇게 모습 이렇게 안무 짰어요.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가락 手指头 那个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민주만 보여할 수 있어요. 'The Last Northern White Rhino' is a story of extinction, but also a story of faith in life. And we intend to transmit the passion for movement through celebrating life with dance. Hello, 저는 김용골 댄스 시어터의 예술감독 김용골이고요. 본래로는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분들도 많이 아시는 곡인데, 일단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무한 반복입니다. 했던 것이 또 반복이 되고 악기 편성만 약간 다르면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끝나는 건데, 무한 반복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터져버리는 그런 클라이막스 감정 기운들을 안무에 담아가지고 조명이랑 같이 터뜨리면서 관객분들도 같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든 게 이 볼레로거든요. 그래서 무용이 추구하는 그런 되게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볼레로가 되게 적합한 작품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일단 오늘 무대를 후회 없이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안무를 만들어주신 김용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서 하는 내내도 되게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오늘 공연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겼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재밌게 공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네,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일단 다채로웠어요. 가장 인상에 깊은 점? 마지막 작품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본래로. 중간에 그 어떤 분이 땀을 흘리는 걸 봤는데 그게 열심히 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의 좀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발레뿐만 아니라 또 현대무용이나 또 한국무용 같이 다양한 장르의 무용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Okay, it was really interesting. So I think most of the dance forms I have never really seen before, but I think it's like it's nice one. Thank you. Which show is your favorite? Which one? I believe. I think this one. I don't know what this is called, but yeah, this one. Chinese. Yes, that Chinese. Yes. 다른 외국인들 춤추는 거 봐서도 되게 약간 이렇게 출 수가 있구나라는 거 되게 많이 느끼면서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